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우리 색소폰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계속 강의에 올라오는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플라이절레 삼옥타브죠. 삼옥타브 시, 도라는 음을 배워볼 건데요. 굉장히 점점 높은 음들을 이제 배워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리가 낮다 해서 내가 이 소리를 내가 불러 배워서 낮다 해서 아 내가 이 소리를 낼 수 있구나 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연주를 할 때 내가 이거를 곡에 적용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 곡을 부드럽게 1옥타브, 2옥타브 같이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내가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 도, 저 같은 경우는 시, 도라는 음을 좀 편하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운지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레 여기 옆에 2옥타브 누르고요. 레 키 누르시죠. 레. 레 키를 한번 눌러보실까요? 옥타브 키 누르고 레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그 라샵 키를 아까 우리 전 강의에서는 라샵 키를 배웠는데 우리가 라샵만 눌렀다 어떻게 옥타브 키 누르고 이것만 눌러주면 된다 그랬어요. 요 솔 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솔 키랑 레를 같이 눌러주시는 시예요. 옥타브 키 시. 이게 시가 됩니다. 레 잡고 요거 잡고 시. 그 다음에 도는 뭐냐면요. 시 그대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요 레샵 키 있죠. 얘만 같이 또 눌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그러면 1, 2, 3 옥타브 키까지 4. 네 가지만 쓰면 되고 오른손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레키 눌러주시고 레키랑 레샵키 레샵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레샵 3, 2옥타브 레샵 3옥타브 레샵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솔키를 눌러주시고 옥타브키 눌러주시면 도 소리가 나요. 시도 해볼게요. 그쵸?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이 플라절레 이 고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정이에요. 저도 이 플라절레에 대해서 음정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 플라절렛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3옥타브 이상 이제 솔 이상부터는 내가 소리가 낮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정을 정확하게 내가 정확한 피치에 그 소리를 냈는가 그거를 곡에 부드럽게 적용을 했는가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플레절렛을 연습을 하실 때는 이 소리가 단순히 낮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음정이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입을 조절을 하면서 내가 플레절렛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절레스 연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플레절레스를 연습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것들이 좀 이롭다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플레절레스 연습을 하다 보면 그거 소리를 내려고 내가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막 입을 바꾸고 막 그래요. 막 내가 입에 힘도 주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절렛은 뭐 일주일에 뭐 정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조금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해서 조금만 연습을 틈틈 해주시고 내가 꼭 그 플레절렛을 사용해서 연주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닌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연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이 연습을 많이 하든 안 하든 뭐 나의 본인의 상관이나 상관없지만 연습을 많이 했을 때 내가 입이 더 빨리 지치기도 하고 내가 입이 많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신 상태에서 이 음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색소폰 학교는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밑에 카페 링크랑 네이버 밴드 링크를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